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선 축하하는 그런 상대 후보랑 싸우고 있습니다. 서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어려운 독재시대에 이곳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내렸고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서 뛰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온심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옥천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힘센 사람에게 아부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빌부터 먹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힘이 되어주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정치고 이게 민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상권은 무너져가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치고 있고 어르신들은 고독사의 죽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3선이고 4선이고 5선이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3선 같은 4선 같은 초선도 있고 3선 같은 4선 같은 정말 답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선이지만 3선 같은 4선 같은 초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이장이가 3선 같은 4선 같은 초선이 돼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잃어버린 동남사군의 12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재홍!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라면 저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4.10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남 4군 군민 여러분. 계산해서 영동에서 옥천으로는 3일에 우리 선거기간의 유세장에서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어려운 젊은 후배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마타 도어만 하고 있는 저런 사선을 도제하는 후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쫄립니까?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께서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4선을 도전하는 후보가 연설원을 동원해서 가족 터디나 하고 있고 지역 발전은 뒤로 하고 있고 매니페스토 본부에다가 고향 이행에 대한 서류도 하나 못 낸 그런 후보가 뭔 할 말이 있다고 도대체 우리 유권자들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TV 토론에서 그랬습니다. ARS 기계를 구입했냐고.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시인하면서 제 질문이 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삼성 국회의원입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질문에 답을 못 하는 사람이 사선이 돼서 옥천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저는 누구를 공격하지 절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TV 토론에서 공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정당당하게 정책 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우리 아들이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후보 국회의원 또 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책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 방지한 겁니다. 누가 당선됐습니까? 선거 언제 치렀는데 당선 축하 파티를 하는 그런 후보 절대 찍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입이 없어서 말을 할 줄 몰라서 글을 쓸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 성실한 정치, 무엇보다도 남을 탓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운운하면서 오선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저희 아버님은 10번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온몸을 이 지역의 민주화를 위해서 바치신 분을 어디다 대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하고 돈 많으면 모든 권력을 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 절대 정치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투표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이런 후보 아웃시켜야 됩니다. 전국에서 발표 났습니다. 1번 원희룡, 2번 누구, 3번 누구 다 아시죠? 아주 사돈끼리 다 해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판을 이렇게 선거판을 만듭니까? 이런 사람 또다시 국회의원 만들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와 박덕흠 후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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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옥천구민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경실련에서 평가해서 의정활동 최하위 챙피합니다. 전국적으로 보훈 옥천 용동 계산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창피해서 떠나야겠다, 창피해서 그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전국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창피한 일도 창피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끝나야 됩니다. 창피한 일을 하면 창피한 줄 느껴야 됩니다. 미안한 일을 하면 미안한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만족감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옥천구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저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 힘을 주셔서 제가 4.10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품 도시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깨지